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 계양구 이화동 이화랜드에서 멋진 영상 아이들을 구경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글램핑크는 남들이 물 다 빠지는 한여름에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든다고.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맞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글램핑크는 저는 대자, 중자, 소자 세 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아이는 중짜라고 표현하거나 2만원짜리 달라라고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난 영상을 보고 세 개에 2만원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중짜, 대짜 혹은 소짜 표현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묵으면 진짜 이뻐요. 자, 그러면 받는 아이는 요 아이예요. 제가 같은 아이, 구독자님 받는 아이를 분갈이 했습니다. 묵어야지. 제가 뭐라고 말해요? 아유, 첫눈이 두 번 올 때까지 허벅지를 찔러야지. 피멍이 다 들어서 허벅지가 남아나지 않는다고. 예, 거 봐. 색상 난 아이는 20년도 8월 달에 들어와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글램핑크 진짜 여름에 이쁜 거야. 이렇게 하고 저한테 제가 혹해 갖고 샀던 아이. 예, 그렇죠? 그리고 22년도에 분갈이를 했던 아이. 이렇게 제가 족보를 다 하나의 족보가 다 있어요. 자, 글램핑크요? 아유, 세상에. 여기는 어디요? 이화랜드라고 합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 아, 오늘은 화분을 새로 소개할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사가기 싫었어. 이쁜 아기 좀 해봐. 자, 짠짠짠짠짠. 이렇게 두 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글램핑크 두 개면 4만원입니다. 계산 얼른 하세요. 그러나 화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블루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블루문 포도, 블루문 체리. 자, 이름이 틀려요. 체리 모양, 포도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형태가 달라요. 자, 포도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굽다리 짠짠짠짠. 메이드 인? 네, 맞아요. 국내 생산은 아니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는 7,000원이래요. 자, 그리고 나는 체리 달라. 체리 달라. 아유, 이리, 나 참 이쁘다. 그죠? 자, 체리 달라. 자, 그러면 하나는 7,000원이고, 세 개 하면 21,000원이잖아요? 2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블루문이라고 하는 화분을 새로 소개하고, 글램핑크 중짜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소개 한번 했었어요. 그동안에 굳히느라고 영상을 담지 않았죠. 글램핑크 중짜. 이쁘다.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유, 세상에. 이 더스티 로즈 수량이 없어요. 또 왔다 갔다 한다. 또 왔다 갔다 한다. 자, 글램핑크. 아유, 내가 보여주고 드리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자, 글램핑크 됐죠? 자, 뭐 받는 사이즈는 포트는 9.5cm 포트이나 이렇게 다 넘쳤어요. 글램핑크 중짜라고 불러주세요. 소짜는 지난번에 행사했잖아요. 이렇게 만원짜리인데 8,000원. 그것도 3개 사면 2만원에 드렸던 아이가 이 아이. 크기 비교 갑니다. 에이, 틀리잖아요. 자자잔, 짠짠짠짠. 틀리죠? 자, 3개 2만원짜리 원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라탐을 보면, 이런 거죠. 집에 가고 싶지 않고 행복해요. 저 봐.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보다 물이 더 들었잖아요. 묵으면 물이 더 빨리 들잖아요. 아유, 세상. 그리고 흙을 좀 털면 물이 더 빨리 들잖아요. 자, 라탐은 2만원짜리가 있습니다. 4만원짜리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얘는 6만원이에요. 17cm 포트는 6만원. 14.5cm 포트는 4만원. 라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제가 그 블루문 시리즈 짠짠짠짠짠짠 블루문 시리즈의 화분을 소개하면서 그냥 갈 순 없어요. 아유, 진짜 짠짠짠짠. 아유, 야는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아유, 시상해. 야는 뭐라냐? 환엽 제이드스타 2만원. 또 이름표 누가 가져갔디야? 아따, 진짜. 5만원짜리들은 17cm 포트에 있습니다. 얘는요, 2만원. 아, 어떻게 심어가요? 얘는 포트가 다릅니다. 블루문 시리즈, 블루문 시리즈도 있긴 하네. 그죠? 자, 이 포트로 심어가고, 나는 블루문 시리즈는 12,000원짜리가 있는데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가면 트인분에 심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엽마디바. 아유, 세상에, 2만원짜리. 자, 기분 좋죠?
구경할 만하지요? 역시 다남이지요? 아유,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갖고 자자잔자 환엽 게이드스 다 또 왔다 갔다 해요? 아유, 어쩌겠어, 어쩌겠어. 자,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제가 지금 쓴 게 아니에요, 구독자님. 4만원짜리, 2만원에. 그래요, 환엽제이드스타. 참나. 포트는 12cm이지만 넘쳐났잖아요. 야, 안 사면 후회. 보기만 하면 득, 아이, 사는 게 득템이지. 보기만 하면 어떻게, 내 새끼가 아닌데. 아이고, 이쁘다. 감상만 하셔도 되시고, 나는, 심어달라. 그러면 심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 화분은 트인분이고, 3번이고, 15,000원이에요. 오, 아,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해줄게요. 자, 뭐, 오늘만 날인가? 자, 환영마디 봐. 이쁘죠? 끝내주죠? 대단하죠? 자, 이렇게 3개 심어가시면 어떨까요? 4개 심어가시면 어떨까요? 요아이요? 기다리세요. 까미오 글루텔 5만원, 환연마디바, 라탐, 이렇게 묵혀보시길 바래요.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2년 묵은 아이, 그 다음에 얘는 환엽 제이드스타. 아, 여기 있었네, 명찰이. 참, 내가 저기 안전문자가 와서 저기까지 갔다 왔더만. 참, 멋있다. 본연의 제이드스타의 로젯 모양이, 형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아까 이 아이 멋있어요? 어머, 살짝 지나가냐, 왜? 진짜 빨리. 오, 로젯은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더 많이도 있습니다. 얘는 4개네. 어우, 세상에. 자, 까미우 글루텔 5만원. 포트는 14.5cm. 제가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자구 떼서 뿌리 내린 아이 얼마에 팔았어요? 10,000원에 팔았잖아요? 예, 저도 농사를 얼마나 이렇게 지어요. 아침마다 제가 적신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래, 너 잘 만났다. 뿌리 좀 얼른 내려라. 종자가,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평균 1년에 10개 열어요. 10,000원만 팔아도 10만원이에요? 재테크의 달인, 다남다육이 금손입니다. 자, 다남다육을 따라서 재테크를 하실 분들은 모여라. 이화랜드를 모여라. 예. 아유, 저, 다육생활이 돈만 써요. 누가 그랬어요? 돈도 벌어. 자, 짠짠짠짠짠. 가도 되지요? 하나, 둘, 셋, 짠! 어메, 시상에. 어머, 진짜? 이렇게 많아. 아유, 야, 이름이 뭐냐? 돈을 보면 놀라셔요. 16,000원짜리 시중에서, 저는 12,000원. 시중가 대비 25% 저렴. 16,000원 받잖아요. 샀어요? 아유, 할 수 없죠. 잘 키우시면 되죠. 자, 12,000원 까시오 적금. 연등하고 까시오 적금하고 어떻게 틀려요? 에이,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연등이나 가시오 적금이 그 짝이라니까, 응? 자, 아우, 세상에, 이 여름에도 야가 이래요? 그러니까 다남이 좋아하죠. 그, 다육이 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보라색을 정말 좋아하셔서 다육 생활 하세요. 평균적으로 다육이를, 자, 가시오 적금, 12,000원. 괜찮죠? 크, 자, 얼마나 많아요? 아따, 자, 자, 블루문, 블루문. 잠자리예요. 자, 블룸은 잠자리. 한 개는 5,000원이에요. 그러면 다섯 개가 25. 25,000원이죠? 어머, 20%. 아유, 시상해. 2만원에 다섯 개 준디야. 진짜? 2만원에 다섯 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국내 생산 아니에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Made in China. 네네네네네. 말은 해야지. 국내 생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어때요? 이쁘고 좋으면 되고 가격이 싸고 좋으면 되고 짠짠짠. 자, 블룸은 잠자리라 하시면 되고 다섯 개 2만원 결제하시면 됩니다. 심어달라고 하면 심어서 배송합니다. 아유, 진짜. 아까 그 아이도 블룸은 제이드스타도 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번 영상에 꼭 그렇게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짠, 짠, 짠.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봤던 화분은 똑같아요. 블루문 포도. 한 개는 7,000원, 세 개 2만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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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메이드 짠, 예, 맞아요. 그리고 블루문 체리, 짠, 짠, 짠. 어머, 이쁘다. 자, 얘는 하나 사면 7,000원이고, 세 개 2만원인데, 제가 체리면 체리, 그렇게 하세요. 섞어달라 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나중에 그렇게 하면 밥상 베란다가 안 이뻐요.
자, 나는 체리 달라 3개 2만원, 포도 달라 3개 2만원, 심어 달라 그러면 자, 킴, 어머, 지난 시간에, 에이, 세상에, 야가 2만원짜리가 만원이야? 우리 구독자님이 어디에서, 거기가 인천 연수, 연수동에서 왔어요. 다남님이 그거 TM이 세상에 2만원에 나 샀는데 왜 만원에 하냐고. 어머, 세상에. 자자. 어이, TM이 완전 묵었어요. 구독자님들 묵은 아이 사면 어떡해요? 여름에 잘 버티고 겨울에도 잘 버팁니다. 자, TM 2만원. 땡! 짝대기 만원. 아유, 세상에. 12cm 포트요. 묵었어. 이뻐. 끝내줘. 이러니 겨울, 가을 겨울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 여기다 심으면 더 이쁩니다. 아유, 블룸은 체리, 블룸은 포도. 무조건 3개, 한 개는 2,000원, 7,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임영, 아이, 저기 더 가야 되는데. 자, 스마일. 지난 시간에 다 샀어요? 그려? 다 샀어? 어? 무슨 만원도 싸? 8,000원도 싸? 그런데 3개 사면 2만원 스마일. 아유, 진짜. 할인하고, 또 할인하고, 아유, 거저줄 수는 없지만, 차비 정도는 바꿔줍니다. 스마일 33,000원. 쩜쩜쩜쩜. 진짜. 아이, 지금 이 정도잖아요. 얼마나 초코는 진하고, 백분은 얼마나 뽀얘지겠어요. 겨울에. 아유, 내 말만 들어봐요. 무조건 안 사면 득템이고, 안 사면, 득템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메비우스 금. 아유, 이뻐요. 돌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내가 돌기는 안 썼지만 12cm 포트이고 메비우스 금이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너 저 따라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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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따라 오세요. 왜냐면 여기 두 개만, 몇 개만 더 가게요. 자, 급해요? 어디 가야 돼요? 가셔야지. 화장실. 이 아이는 굉장히 묵었어요. 저품에 온 지 딱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 예, 저기 양주 어디 쪽에서 이거 랑콤이다 늘려봐라. 늘렸어요. 자, 이렇게, 얘는 유유공방분이고, 유유공방분 1번이고 가격은 25,000원. 예, 랑콤이에요. 자, 랑콤, 나는 이런 랑콤을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1년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합니다. 짧고 굵게 만들어집니다. 랑콤 2만원. 자, 그 다음에 파드마요. 나 진짜, 야, 이쁘더라고. 얼굴 봐. 오강단지만 하네. 아유, 내가 그 태인분이 오강단지잖아요. 일명. 자, 파드마 15,000원. 참 이뻐요. 이뻐요. 파드마 15,000원. 파드마 15,000원. 네. 왜 전화가 오냐면 어느 분이 찾아오시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좀 기다려봐요. 내가 10분 정도 영상을 찍는데. 자, 그 다음에, 예, 나나우쿠미님. 자, 나나우쿠미님, 어머, 20% 할인이요? 완전히 군세. 제가 요렇게 테인분에다 심었잖아요? 끝내줘요, 목대가. 내 엄지손가락 정도만 해요. 나나우쿠미님, 중자라고 불러주고, 소자는 만원이에요. 가격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문스톤 봐봐. 문스톤 봐봐. 자, 짠짠짠짠짠짠.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자, 저기 가면 문스톤, 에케 문스톤이 얼마예요? 가격? 2만원. 안 보여요? 어머, 세상에, 안 보여. 2만원이에요, 2만원. 그리고 얘는 3만원. 오렌지 에보니, 여기 보시면. 오렌지 에보니 문스톤. 문스톤은 2만원, 오렌지 에보니 3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인천 계양구 이화동에 위치해 있는 이화랜드. 저기가 입구예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입구이고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농장 가면 나 홀로 즐겁게 저기서 파라솔 있는데 음료 물 다 돼요. 그냥 드려요. 그냥 드려요. 지나가시는 청소하시는 분, 지나가시는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 다 들어와서 물 하나 주세요. 물 하나 가져갑니다. 네네네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무료 봉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화랜드에서 멋진 아이들 구경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제가 파랑새 묵은둥이 모주실에 침범해서 왔어요. 아니죠?
털어서 저희 그 이화랜드로 이동해 왔습니다. 저희 차가 있잖아요. 탑차, 트럭, 호로차라고 하는, 예, 그런 차로. 자, 파랑새 무뚱이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그까짓 거 뭐 몇 개나 있다고 난리를 치냐? 난리 칠만 합니다. 왜? 5년 반, 구정쯤에 들어왔으니까 5년 6개월 정도에 전에 들어왔던 아이들. 그리고 자연군생은 아닙니다. 적심군생, 모주에서, 모주실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적심을 했잖아요. 그럼 아가를 떼요. 그래서 하나의 분에 심어서 또다시 커팅해서 또 이렇게 하기를 해야 농사를 지는 거예요. 다육이 농사. 그 5년 반 전에 들어온 아이, 파랑새 묵은둥이, 완전 묵둥이, 진짜 묵둥이, 최고로 묵둥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란새 특집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사두로 중점적으로 제가 뽑아왔고, 어머, 애기가 사두만 낳았나 봐. 그치? 한 5두. 예, 있습니다. 5두나 6두는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자, 사두와 5두, 6두를 얼굴 비교하시면 두수가 많을수록 로젯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제가 한 2, 3주 전에 판매했던 아이는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의합니다. 아유, 얼굴이 왜 다남 얼굴만 하냐? 내 얼굴만 안 한 파랑새 없수? 있수? 에이, 지금은 없어요. 묵지 않았어요. 이 묵은 거와 묵지 않은 얼굴 크기. 이 아이가 굳이 내가 큰 분에 심을 필요 없다는 게 5년만 가봐요. 자, 이렇게 해서 파랑새 특집전을 묵둥, 완전 묵둥이 파랑새 특집전 쩐쩐쩐쩐쩐쩐쩐쩐쩐.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을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는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다섯 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